국내 증시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해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야기를 나눌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지난달 국내 수출 동향이 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역시나 반도체가 이끈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자동차는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증가의 폭이 좀 점점 더 둔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국내 수출 동향 데이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뭐 플러스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데 이 폭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 섞인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사실 우리 한국 수출이 작년 하반기, 4분기부터 좀 회복세를 보이고 올해 상반기와 이제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수출의 증가율 자체가 약간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8월 달에 그 수출을 보면 최대 수출 효자 상품이죠. 반도체가 8월 중에 약 한 120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약 한 38.8%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증가를 했는데, 이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하반기, 4분기나 아니면 올 상반기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이런 수출들이 점진적으로 기저효과를 작용하면서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8월달 수출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5개 수출 주력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박 그리고 선박과 그 컴퓨터 그리고 바이오 의료 등을 제외한 13개가 12개 항목이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의 수출들이 과거보다는 성과가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고요. 8월달 수출 증가율이 11.4% 높았잖아요. 그런데 네. 9월달은 수출 증가율이 낮은 한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조업일수, 통관일수가 하루 작고요. 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의 어떤 가격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석유 제품의 수출 증가율 또한 둔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석유 가격이 좀 하향 안정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앞으로도 수출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분기 수출 증가율은 약 한 9%대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4분기 때는 이게 5에서 6% 정도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전보다 점점 더 성장폭이 둔화가 되면은 당연히 좀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을 보게 됐을 때 내수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에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나 8월 제조업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국가에서 집계를 한 거랑 민간에서 집계한 게 완전히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수출 국면으로 진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나타났는데 또 민간에서 조사를 한 거는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좀 엇갈리는 이유 그렇다면 또 박사님께서는 중국 경제 동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8월 그 중국의 제조업 네. 부분의 구매자 관리 지수 PMI의 그 발표를 보면 중국 경제의 단상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달 말에 발표된 국가 통계국의 그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면 4개월 연속 50을 하회해서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뭐 생산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물가 생산 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경기가 부진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9월 1일 날 발표된
그 차이신 그 네. PMI 지수를 보면 이게 또 지난달에는 50 밑이었다 52로 올라오면서 아, 국가통계국의 그 구매자 관리 지수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의 지표가 좀 다르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의 PMI는 국영 대기업을 포함한 약 한 3천 개 정도의 기업들을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차이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500개 정도의 민간 소기업 그리고 수출 위주의 기업, 제조업 부분에 네. 그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차이신 지수가 나쁘다 하면 중국의 수출 기업들 민간 부분이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통계국의 구매자 지수가 나쁘다고 하면 수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내수 부분이 상당히 부진화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는 아직까지 수출이 좀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물가에 대한 그 조사는 물가의 PMI를 보면 국가통계국이나 차이신이나 다 같이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내수가 부진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곳에서 나오는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더라도 중국 경제가 현재 부진한 내수와 수출의 회복에 의한 좀 양극화된 그런 경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내수 부진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중국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5% 경제 성장 어려울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민은행이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국채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들은 또 특별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부동산 부분을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인민은행 자체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나 지불준비율 정도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에 좀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나오는 PMI 지표를 확인하더라도 수출은 그래도 견조한데 내수의 침체가 좀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 개선에 지금 돈도 많이 쓰고 규제도 완화하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 시장이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역시 중국과 좀 연동돼서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최근에는 또 중국의 이런 내수 활성화 정책에 국내 증시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증시의 영향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차이신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 지수들은 다 또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한국 지수는 순환매를 통해서 그런지 좀 약간 상승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네. 중국 증시와 중국 펀더멘털 그리고 한국 증시 간의 연관성을 바로 찾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 자체가 내수 경제가 부진하다는 점은 우리 한국의 그 대중 수출 소비재 수출 기업들한테 좀 부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지금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수출이라고 했는데 사실 요번 압박을 엄청 많이 그렇죠. 미국 네. 미국 대선 관련돼서 대중국 압박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증시 아니면 투자 심리를 억압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중국 증시를 좀 짓누른다고 하면 이러한 또 센티멘트는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에 아주 가시적인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낙관적인 기대라는 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세적으로 저희가 중국의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여태까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집계를 통계를 보게 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을 굉장히 커플링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중국과 연동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제 성장률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중국 시장도 내수가 회복하기에는 다소 요원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지금
표를 봤을 때는 1.4%가량 상승을 했다라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8월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투자자분들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9월이 가장 힘든 달이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더라고요. 9월 어쨌든 추석으로 휴장도 굉장히 길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9월 달은 상대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연휴라든지 아니면 여름 휴가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조정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 그래서 거래량도 작고 그래서 성과가 시장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올해도 그러한 어떤 과거의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8월 달에 그 시장의 변동성을 보면 정작 충격이 난 미국이나 아니면 또 뭐 경기가 부진한 유럽보다도 아시아 증시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의 그 원인이 뭐냐면 미국의 경기 둔화 침체 우려에 대한 통화 정책의 급변동성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근데 9월 달에 보면 연준뿐만 아니라 ECB 뭐 일본 중앙은행 여러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금리 인하 아니면 인상을 결정해야 되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경제에 있는 상황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좀 좀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들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 특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대선까지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워렌 버핏이 최근에 현금성 자산을 많이 비축하고 있잖아요.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약 한 50%, 포트폴리오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는 것도 투자 전략에 좀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투자 포지션을 좀 따라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요국 주가 지수 변동폭을 보니까요. 우리나라랑 미국만 아니 우리나라랑 중국만 좀 많이 저조하고 좀 슬프네요. 우리나라의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라는 게 수치상으로도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정부가 밸류업 지수에 대한 다양한 정책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제는 한두 기업씩 좀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밸류업 이제 기업들도 참여 많이 하니까 이제라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박사님? 참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는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달 9월 달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이제 만들고요. 약 한 두 개 정도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12월 달까지는 ETF, 관련 ETF나 또 선물 지수까지 상장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수의 어떤 성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그 방법이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좀 주식의 가치를 올리고 주주에게 기업의 성과를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지수가 만들어지고 또 상장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수급 요인적인 면에서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역시나 좀 긍정적인 영향,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밸류업은 어쨌든 돈을 잘 벌어야 그만큼 환원을 해주는 건데 그럼 돈 잘 버는 기업에게만 또 수급이 쏠리고 이로 인해서 좀 양극화가 더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내 증시 전반적인 레벨업이 가능할까요? 전반적인 레벨업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한국 주식 시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금융업 같은 부분, 네. 그리고 또 아니면 고평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밸런싱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뭐라 그럴까요?
기업들의 그 배당 성향이 낮은 부분들, 아,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킨다고 하면 충분히 뭐 안전적인 투자, 그 채권 투자 말고도 주식을 통해서도 또 일정 수준의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 자체에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의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더라도 미국 증시를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나는 안정적으로 배당받고 싶어서라고 표현하시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한 것을 좀 해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지만 네.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코리아 그 밸류 프로그램에서 지수를 만들 때 네. 상당히 정교하고 좀 건설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참여를 그 희망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관련 공시를 한 기업들이 총 25개에 불과하죠. 근데 너무 적은데요. 예, 네. 이러한 지수를 만들려면 적어도 10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100개 정도의 기업이 굉장히 전 골고루 여러 산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균형적인 지수 형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수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정부는 지수를 잘 만들어주고 또 기업들은 거기에 또 계획에 맞춰서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 환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힘든 시장인 9월 과연 국내 증시는 밸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시장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증시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고 2700선을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관련 코멘트 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투자 포인트 삼으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